안녕하세요, 철수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, 오늘은 시그마의 새롭게 개편된 모델 DT1STE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델 이름이 많이 어려워졌네요. 시그마 기타에는 하판이 들어가는 이제 탑솔리드나 뭐 그런 모델들 중에서 주로 이제 측고판이 인델로즈드나 아니면 마호가니, 사펠로 된 이제 모델들이 대부분이었는데, 작년에 이제 그 기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사이티스라고 뭐 동식물 뭐 멸종 위기종에 대한 뭐 그런 보호 조약 같은 게 있어요. 거기에 인디언 로즈워드가 작년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기타 업계가 이제 작년부터 말이 많았는데, 그 사이티스 조약 이후로 시그마에서는 인디언 로즈워드 측급한 기타가 사라졌습니다. 아예 인디언 로즈워드 모델들이 이제 모델명에 R이 붙어 있는 모델들이었는데, 원래는 그래서 많이 판매되던 모델 중에 DR1ST가 있었죠. 이 모델은 그 인디언 로즈워드 대체목으로 시그마에서 내놓은 틸리아라는 목재를 사용한 새로운 모델인데, 그래서 DT1ST 모델에 이제 픽업이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플러스는 그 사이티스 조약 그 협약에서 프리한 모델의 표시라고 합니다. 이제 픽업이 달려 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표시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기타 나무의 모습을 딱 보면, 틸리아는 이 인디언 로즈워드의 모습하고 아주 무늬가 비슷해요. 특히 지금 이 기타는 이제 유광면이라서 더 비슷하게 보이는데, 아마도 이런 그 무늬의 유사성 때문에 인디언 로즈워드 대신 틸리아를 고르지 않았나 싶은데,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질감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얼핏 봤을 때 이 외관상의 나무 무늬는 인디언 로즈워드랑 아주 비슷합니다. 색깔도 그렇고요. 처음 이 모델 나왔을 때 딱 저희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인디언 로즈워드는 워낙 기타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였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목재가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시그마도 사실 세계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바꾸진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큰 차이가 없는, 뭐 인디언 로즈워드랑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사실 꽤 칭찬이죠. 큰 차이가 없는 품질의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. 이 유광 모델은 거의 외관상 티가 잘 안 나는데, 이 무광으로 처리된 틸리아 모델은 질감이 확실히 인디언 로즈워드 모델하고 살짝 느낌이 다르긴 해요. 뭐 소리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. 그리고 이제 생긴 또 다른 변화는, 원래 이 중저가의 기타 모델들은 이 브릿지랑 지판을 인디언 로즈워드로 많이 썼었습니다.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티스 문제 때문에 인디언 로즈워드를 빼기 시작하면서 지금 측고판은 틸리아라는 나무로 바뀌었고, 브릿지랑 지판은 이 마이카르타라는 재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, 마이카르타는 저희가 그 테일러 소개할 때도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재질인데, 이게 뭐라고 특정 짓기 좀 어려운 되게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예요. 그래서 일단은 목재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뭔가의 여러 가지 합성 수지라는 뭐 그런 개념이라서 목재는 아니고, 근데 얼핏 보면 되게 깨끗한, 너무 지나치게 깨끗한 에보니 같은 느낌도 있고요. 그 마틴에서 쓰는, 마틴의 이제 저가형 모델에 들어가는 리치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지판이랑 브릿지 대체 물질이 있는데,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어차피 완전 천연 나무를 쓸 게 아니라고 하면,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질감이나 밀도 같은 거는 이런 마이카르타 쪽이 오히려 깔끔해 보이고 빈틈 없어 보이고 더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. 그 외의 사양은 기존의 이제 DR1ST랑 뭐 다른 차이는 없고요. 한 가지 이제 사이티스를 거치면서 요 없던 DR1ST에서는 없던 이 DT1ST에서는 픽업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이거는 시그마 브랜드가 찍혀 있는 픽업인데, 접판을 뚫지 않는 통 안에 붙이는 노컷 내장형 픽업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합판이긴 하지만 이제 인디언 로즈워드였던 게 틸리아로 바뀌면서 외관은 비슷하지만 소리는 뭐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. 근데 뭐 아주 커다랗게 이거 소리가 전혀 다른데 할 만한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. 그래서 기존의 DR1ST 소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이 뒤에 나온 사운드 샘플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
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그마가 뭐 어차피 세계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 회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대체 목재를 선택하지는 않는구나, 이거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원래 시그마의 성향 그대로 중저음이 센, 좀 강력한 파워풀한 소리가 위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지만 말씀드리자면, 사이티스 이후로 시그마의 이 내부의 라벨이 모양이 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. 이게 디자인이 예전과는 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. 이거는 기타의 품질과 크게 연관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이티스 이후에 바뀐 거라 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. 전체적인 평은 뭐 역시나 시그마는 시그마구나 이런 느낌? 여전히 뭐 국내에 판매되는 탑솔리드들 중에서는 가장 중저음 강하고 힘있는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시그마의 DT1STE 플러스 기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